안녕하세요. 복영당 주인장입니다. 제가 레시피를 짤 때는 보통 한 달 정도가 걸리는데 테스트를 적게 하면 두세 번, 보통은 다섯 번에서 일곱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가끔 진짜 열 번이 넘게 다시 만들고 그 테스트 기간도 1년 가까이 걸릴 때가 있어요. 그 첫 번째 레시피가 바로 진짜 뉴욕에서 먹어보고 집으로도 먹어보며 연구했던 르벤쿠키였고요. 이번에 공개할 버터반은 재작년 봄부터 테스트해본 것 같아요. 공개하는 라인업은 네 가지이지만 진짜 많은 종류를 만들어 봤답니다. 그중 가장 맛있었던 얼그레이, 더블치즈, 스카치, 레몬 코코넛을 공개하려 합니다. 제 기준 맛있는 버터반은 어느 정도 단맛도 있으면서 이에 쩍쩍 붙을 만큼 꾸덕꾸덕한 식감, 거기에 아래의 타르트지는 바삭하면서도 베이스 역할을 넘어 부재료의 역할까지 할 수 있게 정체성이 있어야 해요. 저랑 비슷한 기준을 가지신 분들은 꼭 만들어 보세요. 그리고 제 레시피는 카페에서 판매 가능하다고 봅니다. 주변에도 정말 많이 먹여봤는데 혹평이 없었어요. 자신 있게 공개합니다. 자, 이제 먹어볼까요?